안녕하세요. 떴다고 여사의 고은주입니다. 제가요, 이번 추석 연휴에 떠나기 좋은 곳을 소개해 드린다고 했잖아요. 바로 이거. 서울 속의 한 광장을 찾았는데, 와! 초록 잔디가 쫙 펼쳐져 있고 예쁜 꽃들이 피어 있는 이곳에 어떤 특별함이 있을지 저와 함께 찾으러 가보실까요? 서울의 한 광장에 사람들이 찾아든 이유, 과연 뭘까요? 100년 넘게 폐쇄됐던 공간이 오픈이 됐으니까 이거는 밤잠 안 자고 와야죠. 조선시대 왕족과 세도가들의 거주지였던 송현동 부지. 광복 이후엔 미국 대사관의 직원 숙소로 이용이 됐었는데요. 작년 10월에 시민들에게 개방되면서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바뀐 핫플레이스입니다. 너무 좋아요. 이렇게 해놓으니까. 네. 주말마다 애들하고 와서 애들 여기 뛰놀기도 좋고요. 주변에 또 그 전시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이들하고 나들이 하기 딱 좋은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. 저쪽 한번 가보시면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. 어디? 저쪽. 저기요? 네. 어? 이곳 광장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물이 비닐하우스? 아니 이게 정령 전시물이란 말인가요? 바깥에서는 아니 하나도 안 보였는데 안에서는 밖이 전시물인데 들어갈 수 보입니다. 있네요. 그럼요. 거기서 자세히 보니까 깨진 조각들이 콕콕 박혀 있어요. 아니 이거 누가 이렇게 박아놓은 건가? 제가 설명 좀 해드릴까요? 이 물건들은 이 공간에서 나온 발견된 유물들입니다. 그 땅 속에 묻혀있던 유물들이라는 거예요? 맞아요. 그렇습니다. 실제 송현동에서 발견된 유물을 활용해서 작품으로 만든 건데요. 이 과거의 흔적을 발굴해낸다는 아이디어에서 만들어낸 작품으로 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해요. 과거에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바깥에 건물들 보이는 것도 이게 같이 보이니까 되게 느낌이 새로운 것 같아요. 아니 그런데 서울 속 도심 한가운데 이 광장에 이런 작품들이 왜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? 아 이번에 제4회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가 이곳 열린 송현 녹지 광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. 서울의 옛 모습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 도시의 모습까지 모색하자는 의미를 담은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. 잠시만. 저거 뭐야? 저기 좀 보세요. 광장에 우뚝 서서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12m 이 철제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사람들. 과연 저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? 왜요? 하늘이 손에 닿을 것 같습니다. 여기 풍경 좀 보세요. 와, 산지도 아름답고 이쪽으로 오면 도시 풍경까지 하늘이 쫙 들어오는데 지금 서 있는 이곳은 하늘소라는 작품입니다. 하늘과 만나는 곳, 하늘의 기운을 느낄 작품이군요. 수 있는 장소라는 뜻이에요. 네. 선선한 가을 바람까지 불어오니 휴식을 취하기에 제격인 장소인데요. 주변 산세까지 눈에 들어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정말 딱이더라고요. 너무 행복하고 다들 어떻게 서울이 알고 더 사랑스럽게 보이고 항상 밑에서만 보다가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더 멋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작품 감상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참여할 수 있는 체험도 있었는데요. 10분에서 15분만 투자하면 2030 신상백이 뚝딱. 직접 만들어서 의미도 있고요. 과정도 어렵지가 않아요. 이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는 10월 29일까지 열리고요. 서울도시건축전시관과 그리고 서울시청, 시민청에서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.